안녕하세요. 고정금리지만 금리를 올리겠다. 신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연2.5% 고정금리인 고객들한테 4.5%로 인상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자 금감원에서는 원상복구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전 금융권에서 앞으로 고정금리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번에는 뭡니까? 간본 거죠, 간. 그냥 이렇게 할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슥 떠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살피고,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너 말이 되냐? 지금 코픽스가 4.34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연 2.5%로 고정금리 너한테 해주면은 은행 망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논리 만들어 가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 덜 먹여서 어떻게 합니까? 올립니다. 뭐 우리가 대출받는 그 대출 약관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뭐 항상 이렇게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뒀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곳, 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이 절대로 손해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라고 그들은 이제 항변하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신협이라는 곳이 뭐 제일 금융권에 아주 이렇게 주요 이제 금융권은 아니잖아요. 뭐 실수로 보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중금리가 빨리 오르는 가운데,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황당한 사건 아니죠. 전 금융권들이 자기들 다 짜고 다 얘기하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총대 메고 지금 분위기를 떠보는 거다라는 거죠.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닌 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분위기 떠보고 나중에 올릴 거예요. 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 그리고 시중에 정기예금금리가 5%,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이렇게 오르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는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대출자에게 연 2.5에서 4.5로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강제 이상 통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 청주의 시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3조 3항을 근거로 됐답니다.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길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보로 이자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다. 이건 다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죠.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진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니, 나는 고정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100% 안전하다 라고 믿지 말아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언론에 뉴스화되고 다다다다 나오겠습니까? 뭐, 금감원이 깜짝 놀랐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금감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이제 임기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전관예우로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잖아요. 고정금리인데도 인상통보, 불안해서 그래야겠냐?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외환위기 수준 아니면 적용 못한다. 이런 말도 그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걸 누가 측정하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위기 수준을 판단하겠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가 뭐, 부도가 날 지경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이런 논리를 계속 내면은 나중에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 그럴 거냐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묵인하고 그냥 방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IMF 때, 1997년, 98년, 한때 시중금리가 30%까지 올랐죠. 어쩌다가 그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앞으로 금융권들은
대출자들, 흔히 말하는 영끌족들에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A금융권이 이제 대출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뭐,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였는데 7억으로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그러면 뭐 담보니 뭐니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감정가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줄었다라고 하면서 대출 한도만큼 뭐 1억이나 2억이나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대출 갚으세요. 그럼 대출자가 어디 갚아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은행에서 금리를 뭐 3%든 5%든 확확 올리겠죠. 아니면 자기 은행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제2금융권이든 아니면 다른 금융권 통해 가지고 추가 대출 받아 가지고 갚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선해 주겠죠. 알아와 주겠죠. 아니면 직접 뭐 해결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출자가 다른 곳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취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거래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고정금리 대출을 뭐 인상하겠다라고 통보했던 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쯤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쓱 떠본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저게 언론 뉴스가 지금이야 나오지만 나중에 지나면 뉴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뭐 이미 금융권이나 언론이나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뉴스들을 대거 내놓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 은행들이 대거 뭐 중금리 대출에 이렇게 나서잖아요. 금리 싸게 해주니까 우리 거 받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금리를 낮게 해주는 걸까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고객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대출자를 모아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서 주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어쩌면 일반 은행보다 인터넷 은행들이 더 발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게 아마 대출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금융정보가 다 공개가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셨는지 술은 어느 지역에서 자주 먹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상품들은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마 공개해야 될 겁니다. 공개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이 빅브라더 사회가 뭐 별겁니까? 내가 쓰고 있는 내 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개당하면 그게 뭐 빅브라더스죠. 빚을 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충격적이고 더 어려워질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함부로 금융권을 믿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